I got a special guest today. He's from Show Me the Money, under Toki and Quiet's new label, Ambition Music. Let me give you a hint who it is. I'm doing an imitation of him right now. Hello.옆에서 가서 네. 먼저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멀리서만 아는 사람이 스네키첸 형이었는데 형이 먼저 뭔가 아는 척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얘도 처음 1차에서 나왔을 때 타미 입었지? 네 맞아요. 타미 패딩 입었어요. 아 형! 패딩 진짜 멋있어요. 전 그때 형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때 베이지색 통바지에다가 타미 패딩 입고 오셨는데 진짜 멋있었어. 타미 이름 빈티지 옷 있는 뭐 특히 이유 있어? 일단 멋있기도 하고 되게 뭔가 입었을 때 괜히 그러니까 뭐 구하기 힘든 거니까 사람들이 뭐 쳐다보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거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내 곡 너한테 보내주고 네. 어떤 생각 났어? 반응이 뭐야? 그거 사실 형한테 듣고 나서 가사를 사실 형이 비트 보내주기 전에 썼어요. 그냥 녹음 마신 보여드렸잖아요. 보내드렸잖아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썼어요, 가사. 그리고 나중에 비트 받고 이제 얼마 전에 좀 마무리를 했는데 뭐 형이 마음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좋았어요. 형 벌스 1 진짜 좋았어요. 미션 들어가고 나서 좀 라이프 바뀌는 거 뭐 아예 삶이 아예 바뀌었죠. 진짜? 네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 걱정들이 되게 많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나이도 있고 이제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몇 살이지? 제가 이제 25인데 뭐 딱히 뭐 하는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삼촌 뭐 친척 누나 되게 다 저를 걱정하고 욕했거든요. 욕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저를 데리고 뭐 안녕하세요에 나간다고. 일단은 뭐 저는 뭐 사람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안 변할, 세상 사람 모두가 변해서 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니까 좀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건 같은데 저는 뭐 예전 사람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잘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멀어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김영훈이 잘 뭐 좀 잘 돼가지고 내가 피처링 부탁하면은 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고맙다. 아니요. 밥을 먹었어. 저는 꿈 하나 중에 뭐 채영이랑 작업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거 정말 네. 채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셨어. 좀 바로 비트 듣기 전에 썼습니다. 리스펙. 원모업 할까? 네. 바로 가요. 시간을 주말에 남는 시간은 내 여자와 나 요즘 많이 바빠 켜고 내 멀리처럼 시간은 멈췄지. 와우 다 외웠어? 네 저 다 외웠어요. 와우 90년대 느낌 내옷에 출출 붙지 하나 샵기 돌고 싶음 여기로 와 힘든 너 예쁜 내 여자지 뭐 너서 90년대 느낌 내 옷에 출출 붙인 근데 챙형이 한 곡 하자 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잠이 비트 작은 농농농 타이머고 내 멀리처럼 시간은 멈췄지 T이 다섯 개 굳이 사이트 퇴저 내 시간을 주말에 나 이거 27번이야 이거 전전 거가 되게 농농농 타이머고 내 멀리처럼 시간은 멈췄지 Tell me